없었을 때를 떠올렸어요. 아 그때 진짜로 연습생 때 돈이 없어가지고 이제 위염에 걸렸는데 병원을 못 가가지고 밥은 먹어야 되는데 연습은 해야겠고 시간이 막 없으니까 편의점 죽 써먹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랬던 시절이 있었는데 사실 그때는 이제 연습생이고 그래도 좀 어느 정도 울타리 안에 있었기 때문에 사실 동물을 완벽하게 이해할 수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했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제 감독님이랑도 얘기를 좀 많이 해봤는데 정말 열심히 노력했었습니다. 그쵸? 실제로 근데 준호 씨가 촬영을 하면서 동우 역할 때문에 실제로 옷도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고요. 그 뭔가 구입하는 게 없었어요. 그 참았다고 하더라고요. 동우 역할을 동우 역할 연기를 때문에. 싱크로를 맞추기 위해서. 네, 실제로 그렇게. 감독님 이렇게 심각한 얘기 하는데 왜 이렇게 빵 터지셨어요? 심각하다고 얘기 들은 것 같아요. 아니, 감독님, 감독님 왜 이러세요 정말? 좋은 날에. 예. 아니 이거는 사실은 아니에요. 그냥 어디서 예. 주워 들은 얘기. 예. 주워 들은 얘기. 일단 동호를 찍을 때만큼은 아무것도. 동호들 그 항상 그 바나나맛 우유 있잖아요. 아침마다 바나나맛 우유 이렇게 예. 먹으면서. 먹고. 네. 바나나맛 우유가 싸진 않은. 싸진 않죠. 정말 네,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우빈이도 고생 많이 했죠. 전주에서 올라와서 우리 우빈 씨 위해 정말 자 우리 뭐 덧붙이실. 근데 이렇게 저희가 장난을 치긴 했지만 준호 씨가 현장에서 정말 동호 같았고 제가 현장에서 봤던 준호 씨는 정말 2PM 준호 그리고 배우 이준호가 아니라 그냥 동호였어요. 그만큼 많이 상상했고. 노력한 흔적들이 현장에서 많이 보였습니다.